안녕하세요. 나만의 극장 만들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기는 말방구 실험실입니다. 오늘은 4K 초단초점 레이저 빔 프로젝터를 구매하면 무려 99만원 상당의 100인치대 전용 스크린을 제공하는 제품이 있어 준비해봤습니다. 국내 홍보를 위해 이윤을 포기한 제품, 바로 옵토마 D2가 그것입니다. 나만의 극장을 정말 제대로 만들어보고 싶다면 특히나 게이밍 모드까지 지원하기에 오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궁금하시죠? 그럼 지금부터 같이 한번 확인해 보시죠. 고고고! 자, 오늘 준비한 제품은 초단초점 4K 레이저 빔 프로젝트 옵토마 시네마 X D2가 그것입니다. 초단초점 4K 빔 프로젝터는 지금까지 나온 빔 프로젝터 기술 중 최상위에 있는 플래그십 라인인데요. 글로벌 기업인 옵토마에서도 해당 모델을 출시했습니다. 일단 제품의 성능을 확인하기 전에 가격부터 체크해 보도록 할까요? 국내 출시 가격은 299만원, 거기에 초단초점 전용 100인치대 스크린, 아트, CRL 액자형 스크린 99만원대 제품을 사은품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9만원대 판매가 되고 있는 4K를 지원하는 안드로이드 셋탑박스 홈의 스틱을 함께 제공하고 있어 실제 빔의 가격을 산출해보면 약 200만원대 구매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 어떤 동급 빔 프로젝터와 비교가 안 되는 가격인데요. 다만 스크린이 액자형으로 벽에 고정을 해야 제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번 제품의 디자인부터 확인해 보도록 할까요? 대부분의 초단초점 4K 레이저 빔 프로젝터가 그렇듯 이번 제품 역시 거실 TV장 위에 올려놓고 사용하도록 디자인됐습니다. 사이즈는 576mm, 383mm, 두께는 130mm, 거기에 중량은 8.4kg으로 제작이 됐는데요. 전체적으로 블랙 컬러, 전면부에는 패브릭 소재를 사용해 고급스러움을 더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다른 가전과 함께 사용하기에도 이질감이 없었습니다. 또한 IPOX 방진 등급을 지원하고 있어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먼지나 이물질로부터 제품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제조사 측에 따르면 다양한 글로벌 디자인상을 수상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디자인이 전부는 아니겠죠. 앞서 설명해드린 것처럼 이번 D2 빔 프로젝터는 4K UHD 해상도를 지원합니다. 레이저 광원 기술이 적용된 초단초점 제품인 만큼 TV 거실장 위에 바로 올려놓고 사용하더라도 80인치에서 최대 120인치 정도의 대화면을 즐길 수 있는 모델입니다. 3000루멘의 밝기와 18000대1의 명암비를 지원해 어두운 공간뿐만 아닌 일반적인 형광등 아래에서도 선명한 영상을 즐길 수 있었습니다. 색역은 옵토마 HDR을 적용해 DCI-P3 85%, REC-709 기준 95% 수준의 색역을 만족할 뿐만 아니라 다이나믹 블랙 기술을 적용해 명암비 역시 훌륭했습니다. 개인적으로 TV만큼까지는 아니더라도 명암비와 컬러 표현력을 감안하면 나만의 극장 만들기에 손색이 없어 보였는데요. 특히나 함께 제공되는 초단초점 전용 스크린을 사용하면 제조사가 제공하는 정확한 컬러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비용이 들어가더라도 전용 스크린을 구매하려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제품은 영상을 감상할 경우 4K 해상도 60Hz의 주사율로 즐기다가 빠른 응답 속도가 필요한 게임을 즐길 경우에는 게이밍 모드로 전환 FHD 해상도에 240Hz의 고주사율과 4ms의 빠른 응답 속도를 통해 원활한 게임을 즐길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인 빔 프로젝터가 60에서 70ms의 수준인 걸 감안하면 게이밍 모드는 반길 수밖에 없어 보이는데요. 실제 콘솔 게임과 PC 게임을 즐겨본 결과 대화면에 밝고 선명한 영상은 물론 빠른 응답 속도를 통해 게임에 좀 더 몰입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HDMI 1번 포트를 사용해야 하고 메뉴에서 인핸스드 게이밍 모드를 활성화시켜 주셔야 빠른 응답 속도로 게임을 즐길 수 있습니다. 거기에 21:9, 32:9와 같은 슈퍼 울트라 화면비를 지원하는 초광각 파노라마 뷰 모드 역시 동일하게 지원합니다. 다만 해상도가 변경되는 방식이 아닌 비율만 변경되기 때문에 화면을 강제적으로 늘려놓은 느낌은 아쉬웠는데요. 그래도 이런 기능이 있다는 정도는 알아두시면 좋겠죠. 또한 초단초점인 만큼 빔을 거실 중앙에 놓을 필요가 없어 이처럼 기존 콘솔 게임기의 위치를 변경할 필요가 없다는 건 역시 장점이었습니다. 게임을 즐기고 나면 그 자리에 바로 두면 되니까 말이죠. 사운드는 전면 10W 출력의 스피커가 2개 탑재됐습니다. 실제 사운드를 체감해본 결과 중저가 모델과는 확실히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베이스는 물론 높은 음역대까지 커버가 가능해 보였는데요. 이 정도면 별도 외부 스피커 없이도 충분히 영상을 감상할 만했습니다. 거기에 HDMI EARC와 광출력을 지원하고 있어 사운드바를 연결할 경우 더 풍성한 사운드를 체감할 수 있습니다. 이번 빔 프로젝터는 다양한 편의 기능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줌은 물론 2D 키스톤, 4코너 모서리 설정, 3x3 와핑 기능까지 지원하고 있어 굴곡진 벽면이나 스크린에서도 자연스러운 투사를 할 수 있었습니다. 이 기능을 활용한다면 전시회와 같은 장소에서 산업용으로도 활용이 가능해 보였는데요. 그 외에도 PIR 센서를 탑재해 아이들이 광원에 접근할 경우 자동으로 레이저 광원 밝기를 낮춰 눈을 보호해주는 광원 디자인 기능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번 빔 프로젝터의 포트 구성은 어떨까요? 모든 포트는 후면부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3.5mm 오디오 포트, 광출력 포트, HDMI 2.0 포트가 3개, RS232 포트, 그리고 5V를 지원하는 USB 타입 A 포트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HDMI 포트가 3개로 여유로운 만큼 콘솔 게임기 및 다양한 디바이스를 연결해 사용하기 적당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빔 프로젝터에 아쉬운 점은 없을까요? 해외 출시 모델과 달리 국내 출시 모델은 구글 안드로이드 TV 기능이 빠져있습니다. 별도 OS가 없는 만큼 외부 디바이스를 연결해야 지만 사용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빔 프로젝터 구매 시 사은품으로 함께 제공이 되는 홈에틱스를 사용할 경우 별다른 불편은 느끼지 못했습니다. 해당 제품이 4K를 지원하고 있어 대부분의 OTT 서비스를 최상위 해상도로 즐길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점을 빼고 나면 사실 가격 대비 개인적으로는 만족스럽습니다. 자, 오늘은 초단초점 4K 빔 프로젝터 옵토마 시네마 X D2에 대해서 확인을 해봤습니다. 사은품으로 제공되는 구성까지 감안하면 정말 동급 모델 중에서 가장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는 제품이 아닌가 하는데요. 나만의 거실을 극장으로 만들기, 여러분이 보신 어떠신가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루 왼쪽을 쳤는데도 아직 출발이 안 끝났잖아. 나 진짜 심심해. 너무나도 심심해. 미쳐버리겠네 정말. 우리 손자 심심한 마늘이랑 끝말잇기나 한번 할까? 아, 까치 5초 안에 대답하세요. 지면 홍삼캔디 2주간 압수. 아, 아니 저 새끼가 치즈 폭듀 쥬 쥬 내리는 말발유.